13대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사주 감정하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1932년 8월 17일 생입니다. 오늘 서거했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서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다. 제4공화국 당시 친구인 전두환과 함께 군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였다. 반란 성공 이후 정계에 입문하였고,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제41대 내무부 장관직을 역임하였다. 본가는 교화이며 대구 출생이다. 제13대 대통령이요. 그때 국무총리는 이현재, 관영훈, 노재봉, 정몽식, 현선종, 전임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제11대, 12대, 후임은 김영삼 대통령 제14대. 출생일은 1932년 8월 17일, 지금 90세죠. 출생기는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신용동입니다. 803, 거기 있어요. 백암동에. 사망인은 2021년 10월 26일 90세로 별세하셨고, 사망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경동 서울대학교 병원,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5안길 69, 본가는 교화노시, 학력은 육군대학교, 정당 무소속, 부모는 노병수, 모는 김태향, 배우자는 김옥숙, 자녀는 일남일녀, 개신교 감리해요. 혼은 용당, 자는 간성. 군사 경력은 1955년 2월부터 1981년 7월 16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최종 계급 대장, 육군 제9공수 특전여단 여단장, 육군 제9보병사단 사단장, 육군 수도 경비 사령관 사령관, 국군 보안사령부 사령관, 참전 베트남전 6.25 전쟁, 육군 사관을 상한학교를 11기로 졸업하고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전두환 김복동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5.17 비상 계엄 확대 조치와 12.12 군사 반란 등에 가담했다. 제12대 국회의원과 정무위 장관, 체육부와 내무부의 장관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대구중학교를 다니다가 경북중학교로 전학한 뒤 1950년 한국전쟁 중 학도병으로 헌병학교에 입대하였다. 1951년에 육사에 11기 생도로 입학하여 1955년에 졸업하며 소위로 임관하였다. 1961년 8월 17일에는 학생군사교육단 ROTC의 전신, 창설준비요원과 교관을 역임했고, 베트남 전쟁에는 1967년 지구대대의 대대장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1974년 장군으로 진급 이후 신군부의 2인자로 제9공수특전여단장, 청와대 작전차관정보, 보안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청와대 작전차관보, 보안사령부 사령관, 1980년도 국가보위 입법위원회 비상대책위원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대장 예편 후 제5공화국에서 1981년 정무위 장관, 대통령 특사, 1982년 체육부 장관, 41대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화려하네요. 1985년 민주정의당 최고위원으로 전두환 당시 총재로부터 내정되어 당권 전부를 위임받고 1987년부터 민주정의당의 총재가 되었으며, 1988년 대통령 선거에 근소한 표차로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렇게 화려합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90세 원숭이 띠입니다.
임신년 무신월 경술일 대운서가 8입니다. 규유 경술 신의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오 대운입니다. 경술일주가 원숭이 띠 원숭이 달 개달이 태어났죠. 경금은 뭐 가강 간척하고 단단한 셉니다. 경술일주는 개강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이에요. 그래서 대기부 음격 총명 이런 군인이나 뭐이 개강이라는 것은 남자는 성질이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진 개강이죠. 이 사주는 경술 개강이에요. 이 개강 특징은 뭐 한쪽 부모님하고 입을 수도 있고 결혼 운이 좀 나빠요. 그래서 이 극과 극입니다. 이 개강은 운이 좋을 때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대통령까지는 운이 좋았는데 대통령 되고부터는 약간은 운세가 안 좋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역마가 사주에 이제 연지와 월지에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많이 돌아다니는데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고 연지가 또 원숭이 금금금이죠. 토생금 이게 극신왕한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극신왕하니까 불로 이 금을 녹여야 됩니다. 나무로 또 이거 편인을 토를 극해줘야 되고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죠. 그래서 목화 대운이 58세부터 나무 갈록 대운이 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수뭐 수도 되기를 합니다. 수는 이제 금이 강하니까 수로 슬기 식신 유기하면은 좋죠. 그래서 조상 자리에 식신 비견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신 유기는 이사주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연간에 식신이 있고 지지에 비견이 있죠. 그래서 이사주는 왕왕 부잣집 양자로 갈수 있고 경제적 재능이 있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요. 이 사주 특징이에요. 부잣집 양자로 갑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고 초년부터 이래 사주상이 좋고 그리고 이제 격국은 신중에 무임경인데 중기 임수가 통한 식신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을 복이 많은 사주죠. 그런데 옆에 편인이 있어. 비견이 식신을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평생 몸 건강하고 뭐 부귀하게 잘살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걸룩이죠. 그러니까 걸룩격인데 자수성가할 수 있고 편인 비견이니까 이 사주는 계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모. 그 양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양자로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주상으로 양자입니다. 양자 사주예요. 그래 신앙하니까 초년 운세는 뭐 어쨌든 간에 27세까지는 안 좋아요. 금토금운인데 신앙한데 토금운이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사주는 38세부터 괜찮아집니다. 38세 38세가 이제 임자운인데 이때는 식신상관운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운세가 길하고 48세도 상관정인이죠. 상관정인 이런 보통 58세부터 대발부가죠. 나무가 도움에서 재성 점을운입니다. 그래서 58세 갑인데 역마이 역마 외국에도 갈수 있고 58세부터 크게 이때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대통령 58세 인술 반합이 되면서 이제 목이 이제 이사준 희신이에요. 화가 용신이고 희신 대운이 왔다 이래가지고 58세 이때 대통령 되고 크게 돈이 뭐한 달에 10억도 뭐 10억을 다 투자를 합니다. 67세까지 그 68세 을묘 대운은 이게 증제입니다. 증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운세다. 78세는 이제 78세 대운은 병진 대운이죠. 병진 대운, 병진 대운은 편간 편인 진수충. 요 때가 좀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일이 많았죠. 78대. 그런데 이제 90세죠. 90세는 이제 정사 대운인데 신간사준의 정관 지금의 정관 대운인데 정관 대운. 88세부터 97세 이거 나쁘지는 않아요. 이 사주는 뭐잘 견디시 뭐 97세까지 살수 있는 사주예요. 일단은 93세까지 살수 있는데 원래 운세가 안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사주는 많이 돌아다니는 사주예요. 역마가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신축물은 급재정인이에요. 하느님마다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축술 문정이 배반합니다. 10월달에 또 무술 편인이에요. 신강사주에 제일 안 좋아요. 10월달. 9월달부터 9월달도 안 좋은데 양인이고 파란만장한데 그래도 정유 정관이 있어서 다행히 견뎌가는데 10월달이 안 좋아요. 윤석열 후보도 10월달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사주는 10월달에 원래 운세가 안 좋아요. 작년에 운세도 보통이고 원래 운세가 안 좋고 87세 운세도 굉장히 안 좋아요. 87세부터 이제 운명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원래 10월달 무술을 해 편인 신강인데 편인 도운에서 서거했습니다. 상가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역마가 이렇게 강하게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사주예요. 그리고 계모가 있거나 양자가 되는 이 양자 사주예요. 양자 혹시 양자 같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주는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인을 할 살이고 운세가 좋으면 58세부터 거기에 대부귀와 대통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78세 들어서면서 이제 운세가 안 좋아져 구속까지 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올해만 잘 견디시고 10월달만 잘 견디시면 11월달 되면 좀 나아지는데 10월달은 못 견뎠습니다. 원래는 운세가 최악이다. 배가 나고 그래서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신 분이 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제 사주를 한번 볼까요? 전두환 대통령 사주, 전두환 대통령 사주를 한번 볼게요. 같이 뭐 쭉이라 한번 볼까요? 전두환 대통령은 궁합이 계유와 경술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경술일주죠. 노태우 대통령 경술이고 전두환 대통령 계유. 지란이 좀 있는 사주요. 궁합은 경금과 계수, 뭐 정신적인 궁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항상 2인자였고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뭐 금요도 있고 양반 사주예요. 노태우가 양반 사주입니다. 경술이 양반 사주고 전두환 대통령 결혼이 좀 나쁘죠. 예, 뭐 계유고 도화살이 있는 사주예요. 전두환 대통령 초인은 운세가 좀 괜찮고 편관끼기 편관 장군입니다. 전두환한테 장군 사주 장군 양인 편관이네. 말 그대로 장군이네요. 양인 대장부고 편관 그러니까 살인상정된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대장부 사주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사주를 일단 양인이죠. 계수의 축토가 양인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뭐 프리필을 한번 보고 또 사주를 한번 볼게요. 전두환 대통령 말 그대로 우리나라 12.12 사태 쿠데타로 이제 파명이 돼서 감옥에 가고요. 전두환 대통령 1931년 1월 18일생입니다. 대한민국 제11대 12대 대통령 1979년 군내 불법 사조인 하나회를 결성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하였다. 1년 후에는 광주 광역시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후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 본관은 완산 전신입니다. 경상남도 하천군 출생이고 임기는 우리나라 11대 12대 대통령 1980년도에서 9월 1일부터 1988년 2월 24일 국무총리는 남덕우, 유창순, 김상엽, 진의종, 노신영, 김정열. 전임은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후임은 노태우 제13대. 출생기는 일제 감정기 조선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천입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 연희동 연희로 27 나학일 11-14. 본관은 완산 전시, 학령 육군사관학교 11기 학사.
정당은 민주정의당 무소속, 부모는 아버지 전상우, 어머니 김정문, 배우자는 이순자, 자녀는 삼남 일녀,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성 베드로, 고등학교 때는 개신교, 별명은 호일회, 자는 용성, 전두환. 군복무는 대한민국 국군 복무기간은 1955년 2월에서 1980년 8월 22일. 35년간 근무했네요. 25년간, 25년간. 자, 소속은 대한민국 육군 최종계급 대장. 지위는 육군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 대대장. 육군 제9보병사단 제29연대, 연대장.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여단장. 육군 제1보병사단, 사단장.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참전,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제명은 조비오 신부를 향한 비방, 견범죄, 사자 명예훼손죄. 형량은 징역 1개월, 견범죄,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사자 명예훼손. 선고일 2020년 10월 5일, 견범죄. 자, 경상남도 화천군에서 태어났지만 5세 대구로 이주하였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자진하여 대한민국 국군으로 참전하였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전방 야전군 장교 시절을 거쳐 5.16 직후 국가혁명위원회에 가담하였고 베트남전의 인대장으로 참전하였다. 그후 보안사령관,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보위 상임위원장 등을 역임, 육군대장 예편 후 정계에 입문하였다. 1955년 3월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 교육장고, 육군보병학교 구대장을 역임하였으며 육사 11기 모임인 북구성회와 군내 기수별 친목 모임인 하나회에 참여하였고 그뒤 하나회의 지도 세력 일원으로 선정하였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당시 육사 생도들의 구태다 지지 시위를 주도하였다. 1963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비서관과 중정 인사과장 등을 거쳐 1970년 11월부터 1년간 범하 부대 29연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기후국하였다. 1973년에 1.9 공수특전여단장 재직 중 윤필연 사건으로 숙청될 뻔 위기를 넘기고 1976년 3월 차지철, 박종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 경호실 작전차장보 겸 보안차장보로 발탁되었다. 동시에 하나회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으로 발탁되고 10월 26일 사태 후 합동수사본부장이 되어 박정희 저격 사건을 수사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육군참모총장 정성하를 김재규의 협력자라는 혐의로 체포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3월에는 최규하 신현학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요구, 그해 4월 14일 중앙정보부장 서리직을 겸직하였으며 하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발동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압을 주도하였다. 5월 27일에는 국보위를 조직하고 상임위원장이 되어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980년 9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의 간선제를 통해 스스로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같이 뭐 화려한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사주를 보겠습니다. 말띠예요. 지금 91세고 노태우 대통령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뭐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경호연 기축월 계유일이에요. 대운수 6, 경인 신묘 임진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묘 무술 기해 대운입니다. 계유일주가 말띠 소달 닭시에 태어났습니다. 계수는 작은 물이죠. 신의 물, 빗물. 수라는 일주는 알지요. 지식이 좋습니다. 수가 축을에 태어났는데 이 축토는 이제 논이죠. 논. 겨울에 얼음이 있는 논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이거 수는 신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주는 이제 수가 강하다고 봐야 돼. 겨울은 물이 필요하죠. 그 계유 일주고 일지 처궁이 이제 편인이니까 금생수 되고 연주 조상 자리에 또 경금이 금생수 이렇게 되어서 이 사주는 뭐 축월인데 일단은 편간 편간에 슬기 내가 뭐 극대지만은 칠살이 나를 극하지만 일단은 신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간이 월지 칠산이 목이 필요합니다. 이 사주는 목화가 식신상관과 식신과 재성이 용신이에요. 편인이 있으니까 또 편재 그래서 목화가 용신이죠. 목은 식신인데 월지 그 편간이면 분명히 식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간은 칠살이기 때문에 식신으로서 재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목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0입니다. 0. 0호가 대기라고 중앙 여름에 대기라 해요. 그래서 또 남쪽 내가 태어났어요. 남쪽이 대기라고 시력이 좀 나쁘죠. 남쪽이 대기라고 이응 희역이 대기랍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이 있으니까 식신이 이제 편인에 극당할 수 있으니까 용신이 하가 보조 용신을 합니다. 하 편재 숫자는 이가 좋고 이칠이 대기하고 빨간색 남쪽 여름에 대기하고 니은 디을 리을 티귿이 대기랍니다. 그 대운이 36세부터 뭐40 정확하게 41세부터 하대운이 오는 거예요. 사움이 천간에 병정 이렇게 대기라고 지금 86세부터 95세 무술 대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인오술 연지 하국이 되고 무기합파 그래서 이 정관이죠. 괜찮아요. 일단 95세까지 운세가 대기라는데 장수하기 넣었어요. 앞으로 96세 기해 대운부터 좀안 좋은데 6만대 기토는 안 좋다고 봐야죠. 96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편인 편간이에요. 편재가 있기는 있어서 다행인데 이 사주 올해는 밑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자, 10월달 운세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밑바닥인데 양인 편간이에요. 원래 좀 이사주는 양인격도 되고 편간격도 되죠. 그래서 군인으로 이름을 날린다. 살인상정 됐어요. 그 자체가 이름 군인 사주입니다. 양인이니까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주예요. 파란만장 형부를 맡은 살인데 갑자기 불세출을 썼다. 계획을 열사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어쨌든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죽음 은진살 다툼이 있고 사유축 삼합이니까 출생지를 떠나서 원지에 가서 삽니다. 경남인데 일찍도 대구도 오고 뭐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양인이 삼합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간에 양인 편간경인데 목이 을목이 와야 되는데 을목이 20세 21세부터 을목 때문에 그런데 이또 편인하고 같이 도와요. 그래 식신이 깨진다. 그래서 이상하게 밥그릇이 깨져 있어요. 16세. 근데 이제 56세부터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56세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가문이 좋다. 가문이. 그리고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를 되고 산속을 좁을 개선하고 산속을 좀 넓게 받았는데 대통령 산속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리고 뭐 대장부죠. 대장부 양인이 있으니까 파란만장하다. 강일 항폭 성급 이렇고 장군 사주죠.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대운이 대박 난 것은 뭐 재물운은 뭐 25세부터 도왔기는 도왔는데 이게 금이 편인하고 같이 도왔어요. 식신. 전문 아니야. 식신, 용신운이 도왔는데, 그 식신이 힘을 모으세요. 편인 식신이니까. 저지 부족하, 저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지 부족하죠. 26세 임진대운은
급제 증가. 급제 요때 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육사 들어가죠. 그 36세 되면부터 이제 괜찮아. 41세부터 이 사주 대박 난 거예요. 사유초 삼합. 정제 재물이 많이 들어. 46세 되면 갑오 되면부터 이제 괜찮아. 상관 편제 큰 재물이 들어. 도화 되면 인기가 많고. 56세부터 이제 크게 부귀합니다. 56세 되면은 식신 편간이죠. 그래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 쿠데타는 쿠데타 대통령 됩니다. 66세 병신 되면은 정제 정인이죠. 요 되면 또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66세 대통령 몇살 됐지? 하여튼 간에 막 그때 막 56세 되면부터 대기를 한 거예요. 아이 뭐이 사주는 40부터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하나의 해장도 하고 그다음 76세 정유되면 또 편제 편인이니까 대기를 합니다. 60.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86세부터 95세인데 언제 뭐 서가시나 이게 문제인데 올해 95세까지는 운세가 대기를 합니다. 어쨌든 95세부터 내년에 또 운세가 괜찮아요. 내년에 급제상관이 아 급제상관 양이 아 내년 안 좋네. 이런 소리 하고 있대 아주. 올해 같은 경우에도 편인 편간이에요. 편인 편간. 원래도 운세가 안 좋아요. 이달에는 원래 운세가 안 좋은데, 근데 대운이 보니까 정관 대운이에요. 정관. 편간이 많은데 편간이 강한데 정관이 관성이 강한데 정관 무기합파. 원래 뭐이 대운에 질환이 좀 생기는데 배반 이 대운에 축술 및 사명살. 원래 같은 경우에도 편인편간 밑바닥으로 가거든요. 그럼 편재가 있어 다행인데 편인 사유초 삼합 처궁은 괜찮고 편인이 변하는데 원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사유초 삼합 편간이 합돼 있고 금생수 신강 아하 이 대운 또안안 좋지가 않아요. 지금 91세 91세 술토 대운이잖아. 아, 91세 원래가 안 좋습니다. 그 10월달 안 좋아요. 10월달. 한번 자, 10월달. 정관. 11달 6만에 편간급제. 11월달, 12월달 안 좋아요. 잘못하면은 서가시겠는데. 6만 대 11월달. 자, 이 사주가 91세부터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90. 배반합니다, 배반. 아, 요게 토생, 그럼 정관인데, 정관. 정관, 편간이 강하다. 간성 혼자 뺀다. 무기 합파돼서는 괜찮은데, 91세부터는 요 술토가 딱 도우면서 인호술을 하고, 오술을 하고 되고, 추술 문지형, 토생, 금. 아, 금이, 이 사주는 금이 강. 토가 강한데 토가 좀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0월 달도 정관이다. 편간 간살 혼자 뺀다. 무기 아파. 안 좋을 것 같아. 11월 달 일단 11월 달 12월 달안 좋습니다. 원래는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밑바닥. 원래 운세가 사유초삼 원래가 안 좋은데 질환이 생기고. 아, 다돼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내년 운세가 원래 굉장히 안 좋아요. 11월달, 12월달 안 좋아요.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1월달 계속 안 좋은데. 자, 내년에는 이민년에는 원래 운세가 안 좋습니다. 이민년에는 급제상관 안 좋아요. 양인이 있잖아요. 양인이 그럼 계국 변사 재하 단명. 아, 내년에 급제상관 갑니다. 내년 운세 안 좋아요. 내년 운세가 안 좋아요. 내년 1월달, 2월달, 내년 2월달 선거하기 전에 2월달, 내년 2월달 엄청나게 안 좋지 싶습니다. 상관. 식신은 3월달은 괜찮아도 비긴 3월달 괜찮은데. 내년 운세가 안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양인이 있어요. 양인이. 이런 소리 하고. 저거 보니까 내년 안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잘못하면은 하늘나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두환 대통령 사주 알아봤는데 한번 봅시다. 끝까지 한번 봅시다. 전두환 대통령. 일단은 지금 그 7, 90세까지는 운세는 괜찮아요. 무기 합법. 그런데 91세 딱 들어서면서 요 술토가 딱 들어옵니다. 무술 때문에. 술토는 요게 이제 축술 및 사명살 되고 인호술 하국도 되지만은 토가 또 강해져요. 편간이. 편간 정간. 근데 10월 달에 또 이게 무기 합법. 토생금 하거든요. 이것이 신강사주인데 술토가 원래도 이게 편인편간인데 사유초 삼화 금으로 다 변하는데 원래 운세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정간 정간 무기합파 이런 사람하고 잘하면 견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년 운세가 안 좋아요. 11월 달안 좋아요. 11월 달 12월 달 원래 운세는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대운은 보통인데 원래 운세는 안 좋아요. 밑바닥으로 간다니까. 그리고 내년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다투잖아. 적응이 인중원진살. 아, 전두환 대통령도 다된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에요. 하루하루가 고역. 압력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많고. 기인은 뭐, 사묘가 천을 기인인데, 사주는 뭐, 장군 사주예요. 천덕 기인이 있고, 월덕 기인이 있고, 하계살입니다, 하계살. 하계살이 있으니까, 문장이나 예술은 지혜가 뛰어나고, 예술을 좀 잘하잖아요. 사유초 삼화, 추구 문진살, 도화살. 초년에 인기가 좀 있었고. 뭐, 약간은, 그, 양인격, 살인상조, 장군사조예요, 이 사주, 장군. 한마디로, 공망이 돼 있네, 요게. 술토가 공망이네. 대운이 공망이다. 술래 공망이다. 공망이면은 합의하든지 진술 충 때려줘야 됩니다. 일단은 운세가 안 좋다고 뭐 하여튼 인생이 파란만장한 양인격 편관격입니다. 장군 사주입니다. 오래오래 사시고 몸 건강하세요.